프로젝트도 발키리 밴을 함께 넣어준 거는 정말 이해할 만해요. 아자미 말고 에코로 다른 일본인 오퍼레이터 밴. 이러면 절반을 쭉 갈라낸 데 성공을 합니다. 윈도우. 하지만 스테키토 타케를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게 절반을 갈라둔 상태에서 정면을 밀어야 되는데 아루카제 선수가 캔디 선수를 잡아내면서 중앙을 지금 전부 다 클리어 해놨죠. 아루카제! 오, 아루카제 그 와중에 타다니키까지 잡아냅니다. 네, 더블킬하고 떠났습니다. 어떻게든 각을 봐야만 하고요. 하지만 샤일 선수가 여기서 정면으로 돌아나설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인원수는 맞춰지기는 했는데 발을 노려요. 샤일 선수가 먹어낼 수도 있는데 어, 만났어요! 잡아냅니다. 아, 이러면은 해치 위가 18발. 그렇죠. 발음도 안 됩니다. 어우. 어? 라고 하더라도 설치를 들어가서 불러와야 하거든요. 차를 불러오는 중. 아, 위치는 알고 내려옵니다. 핑 완전 다 찍혀 있는 걸로 봐서는 위치가 알려져 있네요, 확실히. 승부를 그렇죠. 봅니다. 샬. 내부 안쪽에 시야가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었던 낚시였었죠. CEO 안쪽까지 진입을 해줄 수 있는 오퍼레이터를 가져나갔지만은 전문 스폰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우! 이번에도 윈도우. 네, 윈도우의 아마로는 띵동 띵동 금방 잡혔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솔디 오릭스를 잡아냅니다. 바람기 칸델라 준비. 하지만 엠비텔로. 엠비텔로 이게 칸델라랑 같이 타케 선수가 창문을 넘어가면서 엔트리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창문 엔트리 라인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캐슬을 따로 잡아내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렇게 진입할 수 없고요. 발교환! 다시 한번 엠비텔러. 그 잠깐의 캐슬에게 눈을 돌리는 순간에 순간적인 트레이드 만들어 있던 상황.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치도 들고 있어요. 알고 있다 보니까 칸델라로 확실하게 잡아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와, 집중력. 하지만 그 사이에 국보이가 캔디를 잡아내서 다시 한번 1대1. 타다니키. 타다니키. 잉이라는 오퍼레이터의 활용을 제대로 보여줬죠. 윈도우 선수는 픽이 굉장히 착해졌네요. 아마루에서 키바나로. 와, 캔디. 와, 이번에 그 아루카제를 정말 빨리 잡아낸 캔디. 키바를 제거를 한 데까지 성공을 했고요. 이렇게 회의실 반대편 넘어서까지 수류탄을 길게 넣어줍니다. 와, 캔디. 게다가 이게 수류탄에 먼지가 흩날리는 그 타이밍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철조망이 많이 거슬리게 되죠? 예, 여기서 이겨내나요? 잡아냅니다. 네, 잡아내기는 했는데 오, 그리고 이 선수 맞춰내면서 아직까지 주식도 먹히지 않고 샤일 선수도 최강의 라인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하지만 윈도우가 굿보이를 잡아내면서 캔디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을 합니다. 위치 확인. 캔디. 와, 이번에는 캔디가 발견이 되면서 바로 설치를 들어가고 있는 리젝트. 읽었어요. 일단 한 번은 읽었어요. 아마 방탄캠 시간이 좀 빠듯하겠지만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근데 이거 캔디가 누르면은 이거 보이셨네요. 윈도우가 위에. 그렇죠. 핑카의 아드레날 부스트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빠듯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티컬 작업 해주면서 서버 계단 쪽을 14를 핑카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고요. 오, 솔티 그 와중에 해치 열어달라. 열어달라. 근데 아직 안 열려있고요. 열어줘 해치 열어줘. 아, 그래도 하나 한 잡고 잡고 갑니다. 네, 그나마 잡고 간 게 다행이고요. 슈미카 7개 선방 꾸준히 터져주고요. 오, 스테티 이거 중앙 계단 잠그고 있던 인원 잡아낸 거다 보니까 대기장소 리테이크까지 노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샷건. 그렇죠. 샷건을 들고 스켈레톤 키를 들고서 다케까지 3대1까지 벌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샌드박스 입장에서 일단 3대3까지 맞춰주는 게 서로에게 고가치 목표는 워든과 오릭스. 예, 와, 양쪽에서. 네. 와, 그리고 글라주 아마루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글라주이기도 했었고 애초에. 위노 스태틱을 잡아내면서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하지만 위치 파악이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개밖에 남지 않았고요. 기본 카메라 제거되면서 현재 위치도 알려져 있는 상황. 한 명을 마무리 지어주고요. 예. 타케 선수 움직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나가던 인원에게 거의 뭐 홀린 듯이 쫓아가다가 잡혔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글라즈와 더불어서 교전이 라운드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교전이 펼쳐집니다. 오, 빠져나가는 샤이 선수를 가스탄과 더불어서 타찬카의 슈미카 런처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아, 솔티 결국 엠비텔로 잡아냅니다. 아, 이게 이제는 앞으로도 푸시할 수 있고 뒤로도 푸시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사방으로 푸시할 수 있는 리젝트 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날카롭습니다. 슈미카 던지는 타이밍에 오히려 인원을 잡아내고 해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죠. 2대3 설치가 이루어지나요? 설치가 되고 나면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이미 설치가
된 상황이기도 하고. 네. 굿보이 3대1 클러치 상황입니다. 혼자 남은 데다가. 네. 자, 공격에서 4점을 따내는 리젝트입니다. 그 윈도우 선수는 좀 떠먹이다 후시도 차근차근 진행해 줍니다. 오. 방패 제거가 됐지만 이거 그래도 샷건이거든요. 굿보이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시간 끌기. 어차피 펄스와 더블턴 10포 가지고 있는 인원 3명 스모크 잡아냈고요. 이제 진입합니다. 자연스럽게 호주 설치라고 불리는 테이블 설치까지 밀려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예거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샤에 최대한 윈도우까지 잡아내면서 10포 피하고 쭉쭉쭉쭉쭉 들어가면서 입구 설치. 오, 이거는 와, 근데 샤엘 테이블 소리 아니에요? 샤엘이 어차피 이 중계 라인과 차고 라인을 먹었기 때문에 가능한 설치죠. 그렇죠. 예. 와, 이것도 혹여나에서 생각을 잘했던 게 저희가 이제 호주 팀이 먼저 사용을 해서. 오, 알리바이를 먼저 잡아냅니다. 오, 1층 컨트롤 하고 있던 알리바이이기 때문에 부족한 수류탄을 메꾸러 다시 함께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MB 타일러 아자미까지 처리. 이러면 더 이상 연막으로 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데라 먼저 넣은 다음에 굿보이 밀어 넣으면서 자일 선수도 해치 드랍까지. 이게 단순히 이 원형 계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앙 계단도 샤이 선수가 함께 그쵸. 한 번쯤 올라갔거든요. 칸델라를 던져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선이 거기에 끌릴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샤이 선수가 들어. 이 회의실 미라거울을 끼고 장거리로 앵글 보고 있던 인원도 잡아내었고요. 마지막 위치는 그쵸. 걸렸습니다. 미라거울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폭탄 지점 쪽에 대한 설치각을 노려야만 하고요. 연막을 쉽사리 사용을 해주고 있지는 않고 섬광으로만 제어합니다. 네, 동점이고요. 완벽에 가까운 라운드를 펼쳤던 샌드박스 게이밍입니다. 굿보이 선수가 이제 저 수초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걸로 봐서는 확인이 되진 않은 것 같아. 운명의 장난. 아, 굿보이 선수에게 너무나도 맛있는 먹잇감이. 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기록 방송 안쪽 작업이 들어갔는데 이번엔 좀 다른 게 사이트예요. 와, 밀려요. 굿보이 이겨냅니다. 앵글을 먼저 잠그고 있었던 타다니 키를 또 샷으로 이렇게 잡아내는 순간. 오, 땡큐. 굿보이 선수 이번 라운드는 그냥 맛있는 먹잇감들이 자기 눈앞에 본인을 그냥 보는 인원이 세 교전 중에 딱 한 번밖에 없었죠. 와, 이거 아루카제까지 남은 건 타케 선수 혼자인데 드론이 되지는 않고 어차피 굿보이 선수가 잡혀도 잡히자마자 이러면 브리핑 들어오면서 아 그래? 중앙 계단? 기록 보관소로 갈게 하면 되죠. 자, 스태틱이 TP절 쥐고 있는데요. 자, 일단 버텨내야 됩니다. 어차피 커버보는 인원도 존재하고요. 이미 텔러로 들어온 아로카제 앵글을 잠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혹여라도 또 기회 줄까봐 A폭탄 지점이 아니라 반대편 B폭탄 지점에서 설치하는 센스까지. 그렇죠. 아, 둥글게 둥글게 돌고 돌며 장전이 이런 것들이 지금 이들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는 거죠. 활용해주면서 레드북도 이쪽에 인원들을 몰아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설치 들어가기 좀 힘든 상황. 굿보이 굿보이 중앙 계단을 버티고 있었던 샤일 뚫고 들어와요. 타다니키 잡고 아니 윈도우 이거 굿보이 못 건데요. 이거 중앙 계단을 샌드박스 와 이거 굿보이 선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그냥 자주 썼던 티피컬한 전략이거든요. 와 이거 알고 있었는데 와 타다니키 와 이건 알고 있었는데 야 타다니키 잘했네요 진짜. 지기는 했었지만은 아 이건 이것도 나 샤이 또 타케를 아마 아직까지 상대가 뭐가 살아 있고 그 인어수 다시 한번 줄인 솔티. 아 이게 또 오릭스다 보니까 해치를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샤이 선수도 쉽게 이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와 이거 선광을 던졌는데 선광을 맞으면서 또 자기를 피킹하러 올 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하겠어요. 알기는 아는데. 자, 이렇게 일단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리젝트입니다. 아, 근데 타케 선수는 제거했어요. 아, 이게 망치질 하다 보면은 아, 그리고 이디디 주인까지 잡아버립니다. 큰 데미지 이번 상황.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막을 활용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마이스트로 악의 눈이 남아 있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엠틀로 샤일 남은 인원 두 명. 최대한 잡힙니다. 장거리 앵글로 최대한 이득을 보고 있는 캔디입니다. 10초. 이게 악의 눈이 살아있긴 한데 악의 눈으로 사람을 잡으면 와 아루카제 연막이 원샷 다음으로 아이비 테일러 마무리. 와, 이거 샌드박스 아니 연막이 가려져 있는데 그게 총알 궤적을 보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잡아낸다고요? 네,